네,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뒤 숨진 고 백남기 씨에 대한 구금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지난 25일 1차로 신청된 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은 어제 추가 소명 자료를 포함해 2차로 부검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하지만 유가족과 대책위 측은 사망 원인이 명백한 만큼 부검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.